아, 저 위에 지금 엄청나게 큰 말벌집이 있어요. 어, 저 말벌집을 따야 되는데 딸 방법이 없네. 옆에 나무를 이용해서 썰어서 떨고 보겠습니다. 아, 멀리서 볼때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요. 엄청 높다야. 뭐야? 여기도 안 돼. 저 위에 있는 말벌집을 털었어요. 이 굴참나무는 가지가 아예 없어요.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. 승조끼를 차도 상당히 여기 미끄러운 지금 껍질이에요, 이게 지금. 그래서 소나무를, 옆에 소나무를 이용한 겁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이때는 부셔서 밀라만 챙기는 거예요. 거푸집을 싹 버리는 거죠. 어차피 높은 방은 거푸집 버리니까. 자, 높이 한 25에 30m 됩니다. 와, 이 승조끼로도 올라가기 힘들었어요. 나무가 워낙 미끄러워가지고. 올해 뭐 산행 안 한다 했는데 노후방이 보여서 한번 올라와 봤어요.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큰일 납니다.